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2월 15일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시즌2가 공개됩니다. 현재 작품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민석준 회장을 죽인 자가 누구일까입니다. 범행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살해되었다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열 1위 민 회장이 죽었으니 서열 2위 차무식과 3위 서태석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한 범인 후보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후보도 있는데요. 모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민석준 죽음에 대한 3명의 용의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 서태석입니다. 시즌2 예고를 보면 민 회장이 죽고 차무식도 한국으로 송환되자 서태석이 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차무식은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초 노릇한다고 비꼬았죠. 넘버 1, 2가 공석인 상황에서 서태석이 우두머리를 차지하려나 봅니다. 평소 서태석은 차무식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서태석은 양정파를 때렸다가 이상구에게 제압당하고 차무식에게 최종 경고를 받으며 속된 말로 쪽이 제대로 팔렸습니다. 앙심을 품은 서태석은 시즌1 마지막에서 직접 차무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서태석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민 회장을 죽이게 되면 제일 의심을 받을 인물이 차무식이란 걸 예상했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1타 쌍피인 상황. 서태석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획이었죠. 서태석은 민동건설 사장 최칠구, 한국 영사 조윤기와 함께 작당 모의를 합니다. 재력, 공권력, 행동대장이 모두 모여 한 팀으로 일을 벌이고 차무식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죠. 민 회장도 죽었고 차무식은 본국에 송환되었으니까요. 본인들의 세상이 왔다고 파티를 연 것도 잠시. 예고 영상에서 조윤기는 당황하는 표정으로 차무식이 풀려났다는 것을 최칠구에게 알려줬죠. 두 사람의 표정으로 보아 차무식에게 무언가 작업을 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나중에 나온 서태석도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차무식은 왕의 귀환으로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 서태석 일당들의 반란을 확실하게 제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 회장 살해 용의자 두 번째 후보, 차무식입니다. 범인일 확률을 예상해보면 서태석 75%, 차무식이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차무식은 우 사장을 만났을 때 민석준이 은인이라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의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그가 민 회장을 죽인다는 건 무리가 있는 가설일 수 있죠. 하지만 차무식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차무식은 은혜는 두 배로 갚고 원수는 열 배로 갚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돈을 목숨만큼 중요시합니다. 차무식이 처음 필리핀 카지노에 왔을 때 민 회장이 반겼습니다. 차무식은 그런 민 회장의 호의를 등에 업고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고 많은 돈을 탕진했죠. 마치 차무식이 호구 정 사장의 돈을 털어먹은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처음 필리핀에 온 차무식도 민 회장에게 호구였을 수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면 민 회장의 장례식 때 차무식의 비통한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차무식이 호구 정 사장 돈을 털어먹을 때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서 양정파를 놀라게 한 적이 있죠. 이 장면이 복선이었고 본인을 호구로 봤던 민 회장의 죽음에 또다시 연기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의심도 됩니다. 어쨌든 차무식과 민 회장의 관계는 개선되어서 많은 돈을 벌며 승승장구했지만 서태석의 등장으로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흘러갑니다. 일단 민 회장도 악당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젠틀한 느낌으로 나오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을까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본인도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음모와 배신과 함께 살아왔기에 누구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차무식은 민 회장에게 서태석을 내치라고 말했지만 민 회장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반란의 예방으로 서열 2위, 3위 권력의 배분을 통해 차무식도 견제하고 있을 겁니다. 민 회장 입장에서 보면 좋은 작전이죠. 하지만 차무식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음흉하고 우유부단한 민 회장,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죠.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는 법, 차무식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 회장을 죽인 범인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민 회장의 죽음을 떠나서 이 작품의 최종 끝판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건 주인공이 마지막에 상대해야 할 적이 있는데요. 차무식 입장에서는 서태석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죠. 그렇다고 빅보스 다니엘을 노리기에는 레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시즌3나 4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누가 차무식의 최종 상대일까요? 또 다른 주인공 오승훈일 수도 있지만 오승훈이 노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재력에 냉정한 승부사 기질까지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고 회장입니다. 고 회장이 과연 도박만 하려고 호텔에 왔을까요? 아니죠. 그녀도 철저한 비즈니스에 입각하여 접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 회장의 사업들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사업을 벌이려는 목적이겠죠. 일종의 벤치마킹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 회장이 죽었으니 다이렉트로 민 회장의 사업장도 노려볼 만하죠. 그렇기에 고 회장도 민 회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인의 후보로 들어갑니다. 고 회장은 민 회장의 사업장에서 큰 돈을 베팅하고 이겼습니다. 이것도 복선이 아닐까요? 민 회장의 천적은 고 회장이었다는 뜻으로 말이죠. 만약 이 작품이 차무식과 오승훈의 합작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런 최종 악당의 자격이 되는 인물은 오직 고 회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 회장이 더욱 판을 키워야 하는데요. 고 회장이 민 회장을 죽였다는 설정이면 작품의 흐름에 어울리죠. 이렇게 오늘은 민 회장 살해 용의자 3명을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카지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